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잠들입니다. 수혜입니다.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알아서 하세요. 빨리 들어와. 아직 마이크가 없으니까 잠깐 기다려. 네 여러분 저희가 또 새해를 맞아서 새해를 맞이하면 이제 왠지 모르겠어요. 장비병이 자꾸 도지는지. 그치. 아무튼 이번에는 저희 때문이 아닙니다. 절대. 그 각별이라고 음지의 테크니션이 있거든요.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. 네 그분이 이제 이거 너무 좋다고 또 마이크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희 지금 마이크가 좀 다를 거예요. 맞아요. 아 어때요? 음질은 어떠신가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요거는 로데 거고요. 와이어리스 프로라고 해가지고 선이 없어.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뭐 선을 숨기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거나 막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선이 없고요. 이렇게 컴팩트하게 되어 있는데 마이크 두 개에 수신기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맞아요. 덕계님 드릴게요. 하나. 으쌰. 자 이건 녹음을 여기서 눌러줘야 돼서 네 눌렀습니다. 네 끼시면 돼요 그냥. 마이크가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수신기. 마이크. 짠 말해봐. 안녕하세요. 아, 여기다 대고.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그럼 여기에 이제 되고 있는지 아닌지가 되고요. 밑에 버튼을 누르면 바로 뮤트가 되더라고요. 음소거. 여기가 뮤티드라고 맨 밑에 에이. 빨간색으로. 예, 요것만 돼요. 예. 뭐 하시는지. 그래서 뭐 야외에서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오는 번들도 되게 다양해서 앞으로 더 좋은 퀄리티로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제 촬영을 켠 이유는 수현님이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? 맞아요. 벌써 그게 한 달이 됐어요. 거기서 이제 돈을 열심히 벌칙비로 쓰시다가 도저히 80만 원을 못 채워가지고 저희 선물도 사줬다네요. 맞아요. 민심 써가지고. 그래서 그게 좀 기대가 되는데. 사실 기대는 안 됩니다. 뭘 샀을지 좀 뻔해요, 그렇죠? 번개장터 어떻게 팔지?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. 저는 나가면서 여기 옆에 이제 두고 갈 생각도 있어요.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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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난 두구두구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. 아 힌트 주세요. 힌트? 네. 일단은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거는 그 헌책방에서 샀던 그래. 책이고 시체를 사는 남자. 눈뜬 자들의 도시라는 게 아직도 생각이. 아 그거 실제로 있어요. 그러니까 아는데 거기 분명히 눈먼 자들의 도시. 자 수현님의 선물. 짜라란. 뭔데? 발 사이즈 몇이야? 280. 짜라란. 덕기가 흡족스럽게 짜라림이 있어. 짜라라. 야 진짜 새거다. 새거예요. 아직 한 번도 안 신었어요. 우와 이거 택도 안 뗐네. 네. 얼마? 얼마? 5만원. 5만원 주신다. 5만원? 나쁘지 않은데요? 179,000원짜리예요. 저는 나쁘지 않은데? 저는 이런 거 자주 신어서. 아 그쵸? 네. 오히려 영환 씨한테 저는 전혀 상관없는데? 그리고 나코탭 여기 박혀있고요. 나코탭 중요하죠? 그래도 형주님이 저 주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신고 더 싸게 팔게요. 더 싸게. 뭐 기분이 묘한데? 아니 난 수현이가 신던 건 안 살 것 같아. 네. 쉽지 않긴 하다. 에이, 이거 완전 치즈 색깔이야. 그냥 칼인데? 아무튼 뭐 이쁘네요 그래도. 네 뭐 나쁘지 않죠? 네 평소에 뭐 신으시는 스타일이긴 하잖아. 이 신발 자체는. 이 신발 자체는 그런데 색이 좀...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도해봐. 알겠습니다. 아 축하드립니다. 우리 이제 이런 말 들어요. 이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럼, 시도해야 돼. 그럼 너도 금방이야. 형준이가 28이야. 너도잖아. 아니 읽으면 그래. 아니지! 내가 28인데 이제 자, 우릴 거예요? 다음 거 누구 먼저 드릴까요? 그래도 매일 먼저 받는 게 낫다니까. 가위바위보 아니에요? 아싸! 영환이 나는 왜 항상 가위바위보 중요할 땐 가위야 영환이. 그럼 매도 먼저 받는 게 나니까? 내 거가 좋아? 뭐 사실 나오긴 했어요 영상에 다. 아니 진짜 이걸 샀어? 저 얼마야? 와 싫어요? 얼마냐면, 이건 무슨 애니메이션이에요? 시크릿 주주. 맞아요 시크릿 주주. 얼마인지 안 써있다 모르겠다. 아니 살 때 기억 안 나냐? 아 한 번에 계산해서. 와 씨. 아, 예쁘긴 해요. 예쁘긴 한데 저에게 필요 없어서 그렇죠. 아 그럼 열어서 일단 한번 껴보시죠. 아 그럼 한번 저 열어볼 동안 영환님 것도 가져오세요. 네 영환님 것도 갖고 올게요. 같이 맞자 매일 그냥. 18,640원. 와 18,640원밖에 안 한다고? 그렇게 써있는데? 오케이 영환님 겁니다. 야 너 이거 해. 나 이거 할래. 대상 연령 좀 읽어줄래? 대상 연령은 뭔데? 앞에 있거든? 3세 이상. 나 3세 이상이야. 나 쓸 수 있어. 일단 제가 열어드릴게요. 와 잠깐만요. 쓸 수 있어. 와 초거대 파워레인지. 파워레인지 아직 해요? 뭐 하나 보죠. 넌 조카 있으니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저 때는 아직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세대라서.
야 이거 포장이 되게 그 빡빡해. 아 그 포장 그렇게 뜯으면 안 돼요. 중국원에 안 된다. 중국원에 안 된단 말이야. 헐 얼마 벌라고. 아니 단 1,000원이라도. 아니 뭐 5,000원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딱 붙어있어 딱 붙어있어. 와 형준이 이거 다 세트로 입혀버리고 싶네 진짜. 됐다. 형준이가 뭐래? 왜 이거 산대? 그냥 형이 어울리니까 이거 하나 사줘야겠다. 와씨 새끼 손가락에 들어가? 절대만 미쳐. 너는, 진짜 절대 안 들어갈 것 같은데? 손톱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? 들어가 그래도. 오! 오! 넌 손가락이 길어서 그 정도 들어가는 건가 봐. 오! 뭐야 그건 또? 와 금가도 미쳤다. 오 축하드립니다. 아 고맙습니다. 네. 머리 그거 끼면 이제 금머리 되는 거 아니냐고. 샤랄랄라 두비두바 나는야. 아 진짜? 와 가방 저거 열 수 있는 거 같은데? 아니 왜 이런 걸 샀지? 축하드립니다. 와! 우! 절대 이 브랜드가 싫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30세인데 이게 나이가 안 맞아요. 나이가 조카도 없어요 저는. 그러니까요. 뭐 어떻게 알아서 잘 처분하시고요. 네 다음 거 영화님 선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돈 버스터 킹. 돈 버스터 킹. 야 잠깐만 이거 연락해보자. 야 이거 뭐냐? 잘 어울린다. 아니 나도 신발이나 잭 사주지 이게 뭐야? 가뜩이나 이 컨셉으로 변신해야 돼. 맞네. 죽고 싶냐? 와 미래를 본 거야 형준아? 뭐 미래를 봐 죽고 싶어. 심지어 그 콘텐츠 아직 안 나왔어. 그러네. 야 너 조만간 서울 오지? 네. 그때 얼굴 보자. 형 요술봉이 부러지나 형 두개구리 부서지나 한번 해볼래? 그니까. 근데 이왕 선물 주고 마법 주문 보여주면 안 돼요? 아무락가 아무락가. 야 꺼져. 진짜 개웃기네. 맞아 해보세요. 네 다음 거 영화님 거 선물. 오 뭐야? 좋다. 오 야 근데 퀄리티 미쳤다. 오 그니까. 우와. 오 야 이거 다 조립해야 되겠는데? 우와 관절 움직임 쩌는데? 야 근데 이거 조립하기 힘들 텐데. 아니 낄 수 있을 거예요. 그거 부러뜨리신 거면 가져가셔야 돼요. 아쉽다. 아유 안 되겠다. 그냥 두 개 다 뺐다. 몰라 어차피 영환이 이거. 와 뒤로 이렇게 되네. 이거 한번 다 조립해보죠. 야 이거 조립하기 힘들어. 아니야 꽤 쉬워. 기다려봐 해볼게. 그거 맞아? 됐다. 됐어. 오케이. 힘으로 안 되면 힘이 약한 것이야. 뭔 병원인데 그게? 오늘 안에 하나 부서질 것 같은데? 아니에요. 너 할 줄 알아? 어디 조립 설명서가 있지 않을까요? 우와 했는데? 뭐 뻔하지. 이렇게 왜?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 친구들. 여러분은 현재 도합 3세 이상. 우리 도합 몇 살이지? 지금? 미안하다 누나가 좀 올리네. 그래도 우리 도합 100살은 안 넘는다. 네,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주세요. 짜잔. 와! 이야 이압! 이거 편집으로 해줄 수 있어요? 아무것도 없다가 제가 아니에요 편집. 이압! 편집자님 해주세요. 편집자님 이런 거 되죠 요즘. 자 해봐요 자 해봐. 이압! 그래서 이걸 지금 찍자고 부른 거예요 우리를? 네. 하나 더 있어요. 근데 하나 더 있어? 너 그거 싶어? 왜? 말리라고 이런 거 사면. 아니 근데 뭐 본인도 쓰는데 뭐. 이거 남았다. 이거 뭐야? 처음 생긴 거? 아 배 복근인가 봐. 아 여기 딱 기둥 거. 아 맞아 복근이 있었어 이미지에. 아니 근데 복근도 장착해? 그러니까. 지리네. 야 나도 하고 싶다. 얘랑 싸움 누가 이겨요? 모르겠어요. 해보실래요? 내가 이걸 갖고 있을게. 부숴도 되는 거예요? 안 되죠. 하나 더 있어요. 갖고 와주세요. 예? 뭔데요? 고수 채널을 위한 선물이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. 진짜 개쓸데없는 거 있을 것 같은데. 그래, 뭔데? 이거는 또 기대를 해보자고. 근데 같은 데서 샀어요. 기대가 없어졌군요. 똘똘이? 되게 그 노래 이거 나올 거야. 똘똘이 붕어빵. 진짜 그런 노래일까? 약간 그런 노래 나올 것 같은. 회사에 제안해봐. 어쨌든 이 붕어빵 만들기 세트도 왔습니다. 지금 실제로 해야? 만들 수 있다는데 아쉽게도 반죽이 준비가 안 됐네요. 아 그렇구나.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뭐 언젠가 한번 기회는 써보도록 없을 하겠습니다. 예정입니다. 없습니다. 형이 살아갈 기회도 없을 것 같은데. 뭐 나중에 저 혼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뭐 일단은 고맙습니다. 네, 뭐였죠? 그 돈... 버스터킹. 버스터킹. 존 크라이킹이라고 그러고. 치링치링 치리링. 다 들고 있어. 그래도 나는 나 들고 있어? 이 형이 반죽 준비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. 동심으로 돌아가기. 강제 동심행. 우리 그냥 무표정으로 찍자. 째려보듯이. 째려봐. 오케이. 네 여러분 아무튼
방금 또 수현님이 칼같이 썸네일 찍으라고 해가지고 찍었고요. 아, 저희 또 오늘의 사실 주인공은 마이크였습니다. 네, 맞아요. 오늘 마이크 샀다는 거 자랑하고 싶었고요. 네, 마이크 요것도 써가지고 다양한 컨텐츠 재밌게 잘 찍는 2024년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. 아, 근데 진짜 개빡치네. 9만 원이면은 그냥 아, 그만해. 올해 티언